인터넷을 장악하면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근데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이렇게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차도 이렇게 혼자서 그냥 운전하고 뭐 주차도 지가 알아서 해주고 그게 전부 다 약간 인터넷이나 그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다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장악해 버려 가지고 조금만 다른 뭔가를 심는다 그러면 엄청난 파급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빅브라더의 개념이 사실 그런 거죠. 맞아요. 이게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네. 오, 그걸 벌써 찾아본 바로. 거야? 어. 야, 뭐 딱 빅브라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예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부터 이미 있었던 거죠. 그 맞아요. 이렇게 그 정보가 통제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의 완전한 그냥 통제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게 장기말. 같이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늘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고 지금처럼 완전히 이제 인터넷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웹 기술들이 진짜 완전히 이제는 그냥 코어 기술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거 없이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 맞아요. 네. 금융부터 보니, 시작해서 전부 다 모든 정보를 다. 맞아. 이 폰지를 하는 거 결국에는 맞아요. 이게 웹상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 다니면서 하는 모든 폰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활동이 웹 기반의 활동들이잖아요. 맞아요. 게임을 하든 맞아요. 영상을 보든 유튜브를 하든 그게 없이 사실 그냥 일반 폰만 갖고 있는 게 뭐 있어? 갤러리에서 사진 찍은 거 보는 거?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없다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보의 독점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긴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트루먼 쇼가 약간 그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트루먼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우리 전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정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맞죠? 왜 갑자기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 이유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요? 네. 아이패드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나요? 아이패드 얘기를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요새 뭐 명호 씨가 또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아,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웹 기반이 아닌 취미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정말 맞아요. 즐거운 취미 이런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활동의 영역을 늘려놓을수록 저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적인 어떤 의지 맞아요. 너무 막 어딘가에 막 이렇게 그 좀 뭐랄까 그게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면서 좀 자생력이 있는 그런 맞아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프라인의 취미를 늘려놓는 것이니까 몸을 쓰고 이런 것들 뭐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림을 그린다든가 맞아요 정도. 요리를 한다거나 네, 맞아요 웹 기반이 아닌 것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웃긴 거는 운동을 하잖아요 런닝을 하면서도 나이키 런을 틀어놓고 실시간 나 음악은 안 듣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랑 그것 때문에 기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틀어놓지 요리할 때 레시피 찾아보지 그림 그릴 때 다른 사람들 그림 그리고 참고하고 구글 이미지 검색까지 망했어 우린 어디 갈 때 맵이 뭐 안 틀면 못 찾아가 그러니까 몰라 옛날에는 지도책 하나씩 다 있었는데 맞아요 막 망했어 생각해보니까 오프라인 취미를 늘려봐야 소용이 없네 그 인터넷 없으면 못해 없어 여러분 그냥 뭐 포기하세요 이제 역시나 오늘도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 꿀팁 인트로를 마무리하고 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웹 기반의 그런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그나마 또 오프라인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또 악기 연주가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네, 오늘 근데 악기 연습하려면 유튜브 봐야죠 유튜브 봐야죠 유튜브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망했어요 우리는 망했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에는 우리는 인터넷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로 인트로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망했네 망했어 아. 자 SFX 시리즈인데요 이게 또 꽤 오랜만에 하는 모델인데 2020년형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SFX 머트루드 모델인데 지금까지 머트루드가 없었네요 보니까 보면은 SFX 에보니 로 출시가 된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블랙우드로 제작된 모델이 있었고 또 최근에 했었던 것 중에는 네 그냥 뭐 일반적인 모델 SFX 1F 이런 모델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SFX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머트로드로 나온 거고 2020년형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상판이 토레파이드로 지금 보면 약간 그 까맣게 진짜 불로 그슬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죠. 토레파이드라는 게 이제 목재 안에 있는 수분을 강제로 날려줌으로써 조금 더 에이징된 사운드를 표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블랙우드 물론 시리즈는 다릅니다만 코어 시리즈 블랙우드 듣고 머트루드까지 왔으니까 오늘 콜트에서 볼 수 있는 약간 특수한 목재들을 그렇죠. 상당히 많이 보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이거 토레파이드 한 이유가 약간 메이플 성향이지 않을까요? 머트루드가 이게 머트루드가 워낙에 밝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토레파이드를 조금 해서 그런 성향들을 그러니까 살짝 죽여주면서 네, 좀 더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사운드를 이렇게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99,000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102.5cm입니다. 무게는 2.15kg, 두께는 86mm, 구프레 뒷둘레는 73mm, 쉐입은 SFX 쉐입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머트루드, 토레파이드고요. 그리고 축구판에는 머트루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반딱반딱한 유광이네요. 넥은 마호가니고요.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블랙노브, 너트 너비는 43mm, 오방콜 지판에 643mm 스케일이고요. 프렛은 20프렛, 피시맨 프리시스 2 소니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방콜 브릿지가 사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사운드. 네. 네. 저는 지금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메이플 그 하이에서 메이플의 그런 성향이 진짜 느껴지면서 음흠. 이 머트루드 자체가 어쨌든 메이플이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토레파이드를 하면서 살짝 이게 톤 다운을 시켜주니까 음흠. 되게 예쁜 앵겔만 스프루스 말까 이런 아하, 사운드 있잖아요. 네. 앵겔만이랑 비슷하다. 그죠? 맞다. 이게 맞다. 시티카 말고 약간 맞아요. 앵겔만류의 그런 사운드. 약간 되게, 카랑카랑한 느낌이 네. 이게 싹. 맞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촥 펼쳐진 느낌 아니고 약간 그 살짝 결이 있는 그런 느낌의 맞아요, 하이가 맞아요. 느껴지는 되게 기분 좋은 하이 사운드가 납니다. 좋네요. 이 토레파이드한 목적성도 확실히 보이고 단순히 밝기만 한 사운드가 아니고 미들 하이에 굉장히 포근한 음흠. 느낌의 하이가 묻어있는 배음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 소리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좋은데? 좋아요. 네. 약간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스프루스탑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맞아요. 예쁜 배음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프리시스 2 픽업입니다. 중립으로 두고 가보겠습니다. 중음 살짝 빼볼까요? 미들도 빼고 로우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그 중저역대가 좀 크네요. 다시 해볼게요. 좋아요. 아 좋다. 하이가 확 살아난다. 아, 소리 좋네. 잡으면 정말 잘 잡히는 스타일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소리 좋네요. 네. 아, 훌륭합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힘 진짜 좋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 머틀루드만의 매력 말고 나머지 다른 그 사운드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서 네, 전반적으로 좀 그 59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낮은 건 아닙니다만 약간 돈쓴 보람이 있는 하이엔드급의 사운드로 결과가 아주 좋게 잘 뽑힌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떤 것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하이대역이 좋으니까 아카스케로의 그 하모닉스. 어떤 네, 하모닉스가 훨씬 더 예쁘고 영롱하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머틀루드 사운드 오늘 쭉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랄까 메이플보다는 차분하고 그리고 앵겔만보다는 전투적이고 그런 사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옷 입은 날렵한 투사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숨겨왔던 머트루드의 다채로운 매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머트루드가 이런 성향까지 정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자, 점수 몇 대 몇? 네, 8.5, 8.5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운드는 좋습니다만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관계로 저희가 가성비 점수에서 살짝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599,000원 SFX 머트루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콜트에 이번에 새로 나왔던 약간 이 솔리드 계열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코어 올 솔리드와 이런 특수 스펙의 목재 기타들 나오는 대로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콜트가 너무 무난한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독특한 특수 스펙에서 우리가 약간 괜찮으려나라는 살짝 의구심이 드는 좀 그런 게 사실이기는 한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역시나 콜트는 뭐 재료가 뭐가 됐든 간에 되게 수긍할 만한 퀄리티를 잘 뽑아낸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는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네, 어떤 목재를 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머트루드까지 잘 다루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특수 스펙의 기타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어드미라의 클래식 기타로 어드미라. 네,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